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동양학적인 명리적인 얘기 아니라 한자로 풀어보는 그 얘기입니다. 자. 이하! 현대를 얘기합시다. 현대. 자, 이 현 자와 이 대자죠. 자, 요 대자는, 요 대자는, 자, 요게 주살입니다. 주살이라는 건 화살이 있으면 화살 끝에다 줄을 맨 것을 갖고 주살이라고 그래요. 자, 주살을 가진 사람, 무기를 가진 사람이 뭐냐? 왕같이 보고 살피고 나타낸다. 이게 나타낼 현자거든. 볼 견자도 되고. 자, 무기를 가진 사람이 왕 같은 개념을 갖고, 왕. 보고 살피고, 나타낸다. 이것이 바로 현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. 자, 그럼 현대라는, 자, 그룹의 창시자는 우리가 정주영 씨죠, 일단. 자, 정, 자, 정자는 어떤 자입니까? 자, 요것은, 요 마을이라는 한, 나의 마을을 얘기합니다. 그 다음에 요것은 우리가 제사를 지낼 전, 아니면 큰, 요 위에가 두목주자의 큰 대장, 그릇이 큰 사람. 자, 마을, 하나의 고을을 다스리는 큰 우두머리, 통치자, 지도자를 얘기하는 게 정씨입니다. 자, 정씨들이 대부분 다 똑똑합니다. 지도자적인 기질을 갖고 있어요. 다음에 이제 주자를 봅시다. 주자는 두루두루 이제 주자입니다. 이것이. 두루 주자는 요것은 집입니다. 민간머리라 해서 집이고 그 속에 있는 요것은 길할 길자입니다. 즉 무슨 얘기냐. 두루 주자는 내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경사가 있으라. 그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내 집으로 오셔라. 내 앞으로 오셔라. 이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영자는 길영자입니다. 이 길영자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붓글씨를 적에 운필법이라고 해서 영자팔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처음에 많이 연습을 하죠.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각가지의 재주를 얘기합니다. 재주. 자, 정주영. 이 뜻은 어떠한 뜻이 되느냐? 자, 큰 그릇의 우두머리 지도자가 내 집에 들어오면은 모두 다 기쁨과 경사스러움을 맛보게 해줄 것이다 라면서 각가지의 수완을 피는 그러한 이름이죠. 자, 정주영 씨의 이름이 이렇습니다. 자, 다음에 원래 그 정주영 씨 그 이제 현대가 그 아들 정몽, 이 몽자 그 돌림자죠. 이 꿈몽자 몽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법 헌자 법이라는 거죠. 이게 헌자. 자, 그런데 이 이름에서는 원래 정몽원 씨가 현대 그룹의 회장이 돼야 되죠. 그런데 안 됐죠. 죽었잖아요. 왜? 몽자는 꿈이라는 얘기입니다. 이것은 저녁에, 이게 숲풀림자인데 이 저녁, 저녁의 숲속입니다. 어둡습니다. 그래서 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 헌자는 법이에요, 법. 즉, 모든 것이 모범이고, 규율이고, 즉, 이것은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. 현실. 몽자는 꿈이고, 현실과 꿈이 안 맞는 거야. 즉, 정몽원 씨는 이름에서 현실과 꿈이 안 맞으니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겠죠. 어찌 됐든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자살이라는 하나의 그 이제 일을 벌렸죠. 해서 현대 그룹의 그 회장 자리가 현정은 씨 이 부인한테로 돌아갔죠. 그래서 그 정 씨 가문이 현씨 가문으로 넘어갔다. 현대 그룹만 보면은
자,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할 것은 정몽 헌신은 헌, 몽자 뒤에 헌시가 붙어서 현실과 꿈이 안 맞아. 그런데 우리 현대 자동차에 정몽구시 있죠. 정몽구시, 꿈. 근데 구자가 아홉 구자입니다. 이 아홉 구자는 어떻게 되는지 하면은 구미호, 꼬리가 아홉 개 달린 구미호, 온갖 재주가 다 있는 구미호. 또 이런 뜻도 있어요. 고진감래, 굉장한 노력을 하면 끝에 기쁨이 있다, 이런 뜻이 있어요. 즉 꿈을 이루는 이름입니다. 몽구는.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현대 자동차가 현대에서는 아마 뭐 이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어떠한 글자와 어떠한 글자가 합해지느냐, 그 이름에.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대 가문을 보듯이 몽헌씨는 자살로서 인생을 끝냈고, 몽구씨는 현대 자동차라는 세계 굴지의 자동차 회사를 완전 튼튼하게 맹길어 놨죠. 자, 이게 현대 이야기입니다.